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박지원 원장의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아라.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머머머 협박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제가 늘 주장했듯이 대한민국에 3대 악이 있었습니다. 이명 박근혜 전 정권까지 존재했었죠. 그 대한민국의 3대 악은 국정원 1빠따, 2빠따 기무사, 군정보, 3빠따 누구였죠? 검찰이었죠.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는 희한하게 검사들이 번개탄을 피우면서 많이 돌아가셔요. 그쵸?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티즈가 등장하고, 희한하게 그 시대에는 왜 그렇게 검사들이 마티즈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았을까? 그쵸? 그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늘그 흔적에는 늘 국정원이 보이고요. 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검사들이 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자살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만큼 자기네들의 갖고 있는 권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검찰이 캐비넷에 있는 정보들을 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빼내서 정치권을 압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쌓아놓고 있는 정보의 100배보다 더 많은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국정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활용을 안할 뿐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국정원이에요. 검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 100배를 더 갖고 있는 게 국정원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가장 국정원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중에 가장 큰게 뭐냐? 이명박근혜 때 수집해놨던 검사 개인의 사찰 정보들이 다 있겠죠. 응? 안 그래요? 국정원이 뭐 했어요? 이명박근혜 때 국내 정보 수집 다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사단 탈탈탈탈 안 털었을 것 같습니까? 응?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가장 국정원이 많이 움직였는데,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딴거 아니에요. 박지원, 야, 니들만 지금 뭐 정보 갖고 있고, 왜 그러면 국정원은 여러분들 수사권이 있어요. 유일하게 여러분들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국정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내 정치에 있어서 수사를 지금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박지원 원장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아라. 윤석열 쪽 공갈 협박하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하게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놓고 까부는데,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국정원이 언제든지, 이거는 과거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문건 까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국정원이라는 조직을요, 항상 우습게 봐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국정원 개혁은 멀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정원장이 우리 측에 박지원 원장이 앉아 있더라도 국정원 전체가 관리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CIA의 어떤 비교에서, CIA의 국장이나 그 CIA의 대빵이 모든 국정원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김용민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국정원 개혁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국정원 개혁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조직이에요, 아직도. 응?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말을 안 해도 얘네들은 잘못 건드린 거예요. 왜 잘못 건드렸냐? 일단은 논리가 없어요. 박지원 원장이 이번에 청부고발 사건의 배우다? 그러면 진짜 웃긴 게 박지원 원장이 2020년 7월에 국정원장이 돼요. 이 사건은 2020년 4월인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국정원장이 내가 미래에 될 거니까 손준성이도 박지원 라인이고, 응? 그 다음에 김웅 의원도 박지원 라인이고, 만약에 김웅 의원이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말이 되죠. 그렇죠?
국민의당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설득이 가지만, 어떻게 씨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정원장 잡으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건드리지 말아라. 나 정치 구단이다. 윤석열, 너 지금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국정원에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이런 사건을 못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 언제 터진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 터진 사건들이에요. 이런 거 국정원 다 갖고 있죠. 이때는 이명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국정원 완전 검찰 쪽뜨었었어요. 왜 이명박근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오른팔이라고 보이는 조국을 저렇게 칠 수 있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견제받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명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가 들어서면 충성을 다하냐? 국정원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쉽게 보셔야 되는 게 하이에나 새끼들이 사자와 호랑이가 있으면 쪽도 못 써요. 저는 검찰은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에요. 힘 있는 정권에게는 쪽도 못 쓰고 민주정권이 자기네들에게 견제를 하지 않으면 물어뜯는 새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은 하이에나다. 근데 여태까지 사자와 호랑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가둬놓은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를 가둬놓고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의 의무인데 검찰이 사자와 호랑이가 갇혀 있으니까 하이에나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원장까지도 어딜 국정원장을 건드립니까? 뒤질라고. 그러니까 원장이 니들 우리가 지금 사자와 호랑이가 지금 철창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가면 너희들의 정보 같은 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이런 대단한 경고는 윤석열이가 가장 뜨끔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조성은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한다. 결국 여기저기서 진보라고 생각하는 놈들도 자꾸 조성은을 흠집내는데 이 사건에 변하지 않는 팩트는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청부고발을 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손준성이라는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 청부고발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전달을 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이다.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낙연이가 발언하는 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이 뭐라고 발언했냐? 아까 1대1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청부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냐?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냐라고 물어봐. 그래서 이 사건의 책임을 추미애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이거는 윤석열이가 하는 얘기야.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고 손준성이가 했다. 이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비껴나가서 손준성이가 시발점이 손준성이라고 잡는 거지. 이게 왜 깜짝 놀랄 일이냐면 시발점은 윤석열이에요. 이 청부고발의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절에 손준성이라는 윤석열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 검사가 청부고발을 한 건데 갑자기 이낙연이가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냐? 심지어 윤석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윤석열이가 문제 있는 거지, 이 사건은. 그쵸? 이 사건은 윤석열이의 문제인데, 손준성을 왜 시발점으로 보는 거야? 모든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은 윤석열이 시발점인데, 윤석열을 딱 잘라내고, 손준성을 왜 거기서 임명했냐? 와.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로비에 의해서 굴복해서, 손준성이를 거기 앉힌 거 아니냐?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단의 로비를 받아갖고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 왜 위험하냐? 손준성을 청부고발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는 거는요, 윤석열 캠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이낙연은 윤석열의 대변인인가라고 한 거예요. 시발점을 윤석열로 봐야지 손준성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자꾸 손준성을 꺼내는데 그거를 이낙연이가 얘기하는 거야. 미쳤지? 어? 윤석열 전횡에 맞서 수사 지휘권 징계 청구를 단행한 장관에 대한 명백한 인신공격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낙연의 말에 의하면 손준성이를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 추미애 사람이라고 떠드는 게 누구죠? 윤석열 캠프가 얘기하는 거야. 손준성이를 추미애가 임명했기 때문에 손준성이는 추미애 사단이다. 이거 누가 처음에 들고 나왔죠? 조준동이랑 윤석열 캠프. 그 얘기를 오늘 이낙연이 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그쵸? 윤석열 캠프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 손준성 추미애 캠프 아니냐?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가 처음에 추미애 사단 아니냐고 떠들었었는데 오늘 이낙연이 그걸 똑같이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같이 얘기한 거야. 어? 이게 윤석열이가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추미애 팔고 지금 막 박지원 끌어들이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 이낙연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이거는 무슨 이낙연은 윤석열의 대변인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 내가 다 얘기할게. 내가 아는 만큼. 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쏘리, 추미애 장관님이 난리라 그랬어. 왜? 판사 사찰 문건을 손준성이가 만들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을 징계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리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리는 방법이 뭐야? 급을 낮추면 되잖아. 차장검사니까 부장으로 낮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준성이가 나가고 다른 부장급이, 그쵸?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 로비를 누가 하냐? 민주당 모모모모 의원들과 수많은 전화가 추미애 장관에게 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노영민이 가세를 해요. 노영민이 가세를 합니다. 수많은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추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손준성이만큼은 남겨둬야 된다. 노영민도 손준성이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 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를 했을까? 딴 거 아니죠. 검찰의 반발이 하도 세니까 노영민 실장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잖아.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겠죠.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어떤 불만을 얘기했냐? 뭐 딴 거는 뭐 어떻게 된다고 치더라도 손준성 검사만큼은 좀 자리에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도 했지만 바로 노영민 실장에게 로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로비가 민주당 국회의원 플러스 노영민에게 간 거예요. 팩트가 틀린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사단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손준성이를 차장에서 부장으로 그 유임시킨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 노영민이가 윤석열 사단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추미애 장관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 이해가 가시죠,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야! 손준성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과 노영민 실장에게 로비를 해서, 뭐, 이번 인사에 대해서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 사람만큼은 좀 남겨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의 로비를 추미애 장관이 받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죠? 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대립하고 있고 징계 인사권 갖고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사단이 추미애에게 로비를 하겠습니까? 쿠션을 돌려갖고 로비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당대표 누구야? 이낙연이야.
이낙연과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 로비를 받아갖고 청와대 노영민과 해갖고 추미애 장관에게 손준성이는 유임시키자라고 해갖고 손준성이가 남은 거예요. 어? 그치? 이게 여러분들 정론이에요, 정론. 근데 이거를 뒤집어갖고 어떻게 얘기했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손준성이를 유임시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아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말을 아끼시더라고. 이게 팩트입니다. 어? 말을 많이 아끼셨어. 어떤 말을 많이 아끼셨냐? 여러분들 그 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추미애 장관이 뭘 얘기를 못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검찰개혁회 때 저를 밀어낸 건 너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당에서. 어? 그때 이낙연이가 저번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와 이번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게 말이 달라요. 그때는 지난 토론회에서는 이낙연이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님을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님이 지난번 토론 때는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저를 방을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그때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어떤 불만이 있었냐. 조중동이 계속 추윤 갈등이라고 여러분들 기사 많이 나왔었죠. 추윤 갈등. 추윤 갈등이라는 기사가 계속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일명 뭐 이상민 그 다음에 뭐 몇몇들 있었잖아. 그 다음에 정성호 뭐 이런 대표적으로 추미애 자중해라라고 뭐라고 했던 인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미애 빨리 내려와야 된다. 추미애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낙연이었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의지가 강했으면 지금은 추미애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검찰은 개혁됐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 제 말 틀려요?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홀로 싸우고 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추미애 너 내려와라. 너 자꾸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내려와라 그랬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너무너무 열받지만 그 당시에 이 당정청에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얘네가 만나갖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 동시사퇴를 시키자. 동시사퇴를 시켜야 되니까 다 얘기해줄게. 윤석열 징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 얘기해줄게. 추미애 장관한테 윤석열 징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견책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당시에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민주당과 청와대 노영민 이낙연 얘네들이 이제는 말할게. 장영진 기자님도 알아요. 윤석열 징계 반대했어요. 그때 다 견책만 가자. 견책만 가자 라고 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끝까지 몰아붙여갖고 검찰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윤석열 징계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갖고 징계를 할 때 사실 세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최소 그 뭐 중징계를 때리려고 했는데 거기 왔던 검찰 징계위원회에 왔던 사람들도 로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회의를 해서 결국은 두 달이 된 거예요. 진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민주당 노영민 청와대 윤석열 징계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안 까냐. 추미애 장관님이 토론에서 이 얘기를 하면 결국 노영민이 나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억울하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까지 있었냐? 노영민이 계속 추미애 장관을 압력을 가합니다. 전화를 해서. 다 얘기해줄게. 추미애 장관한테 노영민이 계속 전화를 해요. 몇 번 통화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추미애 장관님은 5선의 당대표 출신이에요. 아무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계속 전화로 가려고 뭐 징계는 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추미애 장관님은 장관으로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기를 안 받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면. 그러면서 청와대와 부딪히니까 노영민이가 결국 어떻게 했냐? 이낙연의 민주당과 힘을 합쳐갖고 추미애 방패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동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동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였고 추미애 장관님이 결국 그러면 최후 딜이 뭐였냐? 윤석열과 내가 동시 사퇴하겠다였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분해서 내가 그러면 윤석열과 동시 사퇴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기다려주지 않고 추미애가 먼저 나오게끔 만들고 결국은 윤석열이가 뒤에까지 남아있다가 지금 뭐 지가 스스로 3월 달에 관두고 대선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취재하면서 다 알고 있었는데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고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추미애 장관님이 여기까지 입에 입 밖으로 나오는데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낙연은 정말 윤석열 징계 반대 민주당 안에서 당론 그 일부 추미애 왜 이렇게 난리치냐 내년 선거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윤석열만 키워주고 있다 지지율 민주당 빠지고 있다 이게 다 원인이 추영 갈등이다 일부가 존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거예요.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낙연은 당대표였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노영민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팩트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이낙연이가 엉뚱하게 추미애를 손준성이를 임명해서 이사단이 났다? 개소리하지 말아라. 윤석열이의 로비에 넘어간 것은 그 당시에 민주당과 노영민이었다. 오히려 추미애는 날리려고 했던 사람을 압력에 의해서 그것도 윤석열의 압력이 아니 윤석열의 로비를 받은 민주당과 청와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손준성이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됐다. 팩트는 자꾸 가야죠. 이거 누가 얘기해? 나만 얘기하지. 그 당시에 취재하고 다 정보 우리가 취재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낙연의 오늘의 발언은 윤석열의 대변인 발언이다.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촉이 빠르죠. 지금부터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그런 게 와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보는데 희한하게 이낙연이 박용진을 향하는 눈빛이 굉장히 애처로워. 이낙연이 박용진을 쳐다보는데 박용진 의원님은 이러면서 조만간 박용진 후보 사퇴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지 선언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호남 선거가 10월 1일이거든. 호남 선거 가기 전에 박용진이 후보 사퇴합니다. 딱 보니까 제가 이낙연 정세균 총리도 사퇴할 것 같다라고 맞췄지만 오늘 딱 보니까 지금 단 1%가 중요한 박용진한테 구애를 하더라고. 박용진에게 구애를 하더라고. 그럼 봐봐요. 왜 이게 가능하냐. 지금 박용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난리를 치고 있죠. 박용진 나가라고. 박용진이 무슨 민주당이냐고. 박용진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순간 똥파리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쵸? 박용진은 그걸 노릴 거예요. 또 박용진은 똥밀 필패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 호남의 지금 최대 승부처를 갖고 있는 이낙연 입장에서는 조만간 박용진이 호남 선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면 여태까지 본인이 소신 발언이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 것을 이낙연을 지지하면서 자기 코어 지지층 우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똥파리의 응원을 받고 이낙연은 뒤에서 지지를 하면서 자기의 여태까지 잘못됐던 것들을 만회하려는 똥밀 필페. 제가 딱 보니까 박용진 사퇴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도로 갈 것 같아요.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이렇게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한번 지켜봅시다. 호남 선거 전에 박용진은 사퇴할 것이다. 아니면 호남 선거 직후에 사퇴 선언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박용진이가 나름 1. 몇 프로 이게 젊은 층들의 표가 좀 있고 수도권의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 선거 이후에 사퇴하든가 호남 선거 전에 사퇴, 분명히 사퇴는 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세균 의장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비록 사퇴를 했지만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 정세균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선거였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적통하면서 이낙연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낙연이 민주당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정세균 후보님에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떠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그분은 선당 후사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세균 후보님이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나름 충격으로 어떤 중간에 그만두었다? 아니죠. 정세균은 오히려 내가 계속 이 선거로 가면 갈수록 잘못하다가는 대선에 혼탁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저는 정세균 의장님은 우리 열린 그 당시에 우리당부터 해갖고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반대에 있었던 민주당에서 한나라당과 손잡고 탄핵을 했던 이낙연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낙연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렸죠. 왜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을 초대 국무총리를 시켰냐?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 호남 트라우마는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을 받으면서 초반에 호남의 민심을 잃으면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당하고 그 이후에 국정 동력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하자마자 호남의 정치인을 국무총리를 세우면서 호남의 탄탄한 기반을 통해서 문재인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려는 대표적인 호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총리는 이낙연, 바로 비서실장은 임종석을 시켰던 것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던 거예요. 이낙연은요, 문재인의 적통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낙연이 문재인을 위해서 뭘 했죠? 노무현을 위해서 뭘 했죠?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적통 타령을 왜 하는지, 적어도 노무현과 문재인의 적통을 따지려 그러면요, 진짜 노무현 문재인의 적통은 정세균이에요. 그렇죠? 정세균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뒤에서 늘 범친문 친노로서 정권을 만들 때 힘을 실어준 사람이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적통 따지는 것도 우습지만 진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노 친문의 적통은 김경수죠. 유시민이죠. 조국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기는 편하게 전남지사하고 딴 정당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역풍을 맞아갖고 그 당시에 17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열린우리당이 싹쓸이를 합니다. 유일하게 당선된 몇 명 없어요. 그때 이낙연은 당선됩니다. 그렇죠? 이낙연은 당선돼요. 그러면서도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인 카드였을 뿐이지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를 시킨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누가 봐도 이낙연은 친문이 아니니까 총리를 시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그렇게 모릅니까?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이낙연이 친문이라고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안 한 팁니다. 누가 봐도 친노와 친문의 거리가 머니까 총리를 시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 인사였던 거예요. 뭐 했다고 적통 타령하는데?
2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저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정세균 전 총리가. 제가 그때 캐치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세균 후보님은 절대 이낙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 정세균의 일갈 이낙연은 적임자가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 이낙연은 적임자가 아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정세균 총리가 봤을 때 네가 무슨 친노친문의 적통이냐, 어?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은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정세균 총리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물러났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세균 전 총리는요 늘 요번에 사퇴하면서도 자기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평당으로 백의종군에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돕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마 정세균 총리는요 이낙연이 자기보다 지지율 높게 나오는 게 굉장히 가장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정세균 총리의 가장 충격은 이낙연이 자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인 척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초반에 네거티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상을 주었지 몰라도 정세균 총리의 정세균 개파, 이렇게 정치 인생을 보면요 늘 대세에다가 끊임없이 힘을 실어줘서 정권 연장, 어떻게 보면 민주정권 세 번 창출할 될 때마다 늘 정세균 총리가 큰 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세균 총리에게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네,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세균 총리 밑에서 같이 응원했던 그 의원들의 이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의원들이 이동하는지 잘 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어쨌든 뭐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을 미기고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둘 다 똑같이 정세균 후보에게 구애를 하겠지만 정세균 총리가 지금은 말을 아끼지만 누구보다도 원팀을 강조하실 뿐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떻게 보면 대선에 나오셔서 이미지만 구겼어. 그렇죠? 참 우리 민주주의의 큰 어른 같고 정세균 총리 하면 늘 그 온화한 미소로 뭔가 이렇게 포근해 보였는데 대선 스타트를 누군가가 그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뭔가 방향을 잘못 잡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 정세균 총리님의 저기 후보로서 내려놓는 그거는 참 대의를 위해서 내려놓은 거니까 박수 받을 만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제가 많은 문자도 받고 우리 회원들의 의견도 받고 여기저기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딴 게 아니라 이낙연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낙연이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거나 정말 더 기세 등등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 진영의 불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딴 건 없습니다.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들 지금 추미애 장관님 응원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추미애 장관님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근데 호남 선거를 보고, 그렇죠? 우리는 추미애 장관님은 끝까지 응원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님이 오랐다가 돼야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추미애가 끝까지 오랐다가 결국은 조국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했어야만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앞으로 더 개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추미애가 끝까지 완주를 하고 추미애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재인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추미애가 지지율이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딴 거 없어요. 이낙연은 막아야 돼서 저희 개국본 저 개총수로서 저희 모든 개국본과 우리 많은 시민들, 촛불 시민들 물론 개국본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개국본 회원들 중에서도 70%가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무서운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재미로 해봤는데 이거는 제 팬이자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인데 5만 8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5만 8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국본 회원들이나 촛불 시민들이 거의 67%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해요. 나머지 33%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추미애의 돌풍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하시는 분들도 개국본이고 추미애 장관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개국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호남 선거까지 추미애 장관님 최선을 다해서 추미애 바람을 일으키고 만약 호남 선거에서 이낙연이 주저앉고 추미애가 올라가고 이재명도 50% 이상을 유지한다 그러면 우린 계속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호남에서 아주 저조한 득표를 하고 이낙연이 치고 올라가갖고 뭐 이낙연 막 40, 이재명 45, 추미애 5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이재명 지사에게 몰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을 남겨놓고 있을 때는 만약에 호남에서 이낙연이 선전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낮아지고 추미애 장관이 숫자가 낮아질 경우에는 이낙연만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의 바람은 지금으로서 아주 올라가는 추세고 추미애 장관님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추미애 장관님은 끝까지 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이낙연만큼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 촛불 시민들과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은 호남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경기, 인천, 서울에서는 결선 투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가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추미애 장관님 만약에 그러나 추미애 장관님이 호남에서 이낙연을 따라잡아갖고 호남에서 추미애 장관이 바람을 일으켜갖고 이낙연과 근소한 차이로 가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지사를 안정권 50%에 넘겨버리면 여러분들 잘 이재명 지지자분들 잘 들으세요. 50%를 이재명 지사가 안정권으로 확보를 하면 200만 표 중에 만약에 100만 표로 확보했다 그럼 모든 이재명 지사 지지자분들은 나머지 선거에서 추미애를 찍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어차피 이제 과반을 확보하는 순간 이재명 지지자분들의 모든 표는 추미애에게 가서 추미애 최종 결과 추미애 장관을 2등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재명 1등, 추미애 2가 2등하는 순간 이낙연을 3등으로 끌어내리고 결국은 민주당의 개혁적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추미애 장관님이 들으시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추미애가 결국은 이낙연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이낙연만큼은 막을 수 있는 가장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몰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선전을 하고 이낙연이 주저앉고 이재명 지사가 안정권으로 50% 이상 갈 경우에는 추미애의 바람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거는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님만큼 개혁적이고 대의를 위하는 누구보다도 이낙연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추미애 장관님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50% 안정권을 확보하는 순간 모든 이재명 지지자와 명추연대의 표는 추미애 장관한테 가서 추미애 장관을 2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딴 거 없습니다. 이낙연만큼 막아야 돼요.
이낙연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갖고, 이낙연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민주진영 사람은 속 터져서 죽어요. 응?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호남에 최선을 다해서 추미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추미애를 지지하시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지하십시오. 그러나 수도권의 반 이상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이 민주당의 반 이상의 유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이 40%를 얻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깨질 경우에는 모든 민주 세력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몰빵을 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게 대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낙연만은 막아야 돼요. 네. 2차 플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이낙연 같은 자와 결선을 가는 거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본인이 할수 있는 그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이 고난의 여정을 역경을 이겨내고 오셨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은 추미애인데 머리는 이재명을 찍는다. 그리고 호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낙연만큼은 누구 좋으라고 결선 투표를 붙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결선 투표를 시킵니까? 뭐 우리 개국본 회원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 저도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끝까지 응원할 거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낙연의 결선 진출은 막아야 됩니다. 제가 또 총대를 매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추미애 장관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2등을 만들자고요. 안정적인 과반 확보 이후에는 이재명 지지자분들과 추미애 장관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빵으로 추미애를 나중에 2등을 만드는 전략적인 투표를 가도록 합시다. 뭐 저한테 뭐 서운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낙연을 막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호남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끝까지 우리는 저는 딴거 없어요.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도 주장했던 사람이고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된다는 사람으로서 추미애가 살아야지 조국이 산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치고 추미애를 쳤던 저런 이낙연 집단들에게 절대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결선까지 가는 그 꼴은 못 보겠어요. 전그 꼴은 못 보겠어요. 하여튼 늘 전략을 우리가 짜서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마셔라. 알겠죠? 힘냅시다.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요즘 윤석열 청부고발이 터지니까 일제히 한 목소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팀 정신을 만드는 거예요. 마침 지금 대선에서 홍준표 따로, 윤석열 따로, 유승민 따로 막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악재가 되게 많잖아요. 땅이익, 황보승이 뭐 뿐만 아니라 별게 다 악재가 많은데 이준석이 아버지 땅뭐 별게 다 이렇게 많아요. 많아서다 보니까 막 이준석을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 기회에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갖고 단일대오로 싸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세요? 윤석열의 청부고발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시켜 갖고 단일 대오로 반문 정서를 만들어갖고 같이 싸워서 얘네들이 지금 막, 왜 그러냐면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막 나오고 조중동에서도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프레임 전환해서 이번 기회에 단일 대오로 싸우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박지원, 조성은, 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홍준표만 웃기잖아. 어? 혼자만 다른 목소리를 내요. 홍준표. 고발사, 혼자만 억자, 엇박자. 그니까, 막, 그,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왜 너 홍준표만 너 자꾸 윤석열을 비판하냐. 지금은 같이 싸워야 된다. 어?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만 그러잖아요. 응? 페이스북에서 뭐라 그러냐. 이건 후보 개인의 문제가 그 당이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의 중립을 어기고 검찰을 사유화시킨 건 누가 봐도 맞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번 사태로 오히려 당 전체의 위기가 빠지는 거는 윤 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딴 목소리를 내. 어. 혼자 지금 누구예요 대체? 이 좌파 새끼들이 하는 얘기 똑같이 한다고 저에게야 그러는데 이거 홍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홍준표만 딴 목소리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 왜 홍준표만 지금 윤석열을 때리냐? 어? 막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홍준표에게는 호재거든요. 그렇잖아. 윤석열, 그러니까 이낙연이랑 똑같아.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을 때려야지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홍준표는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내려야지 자기가 올라가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의 청부고발은 호재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전체에서 보면 아, 홍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에는 호재, 국민의힘 전체에게는 악재, 그리고 범수구 세력들에게도 악재. 근데 홍준표는 나만 대선 후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죠. 예, 각자 생존.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종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이낙연은 뭐 강력하게 뭐 자기가 사퇴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을 사퇴시킬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10월 10일이면 제가 취재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을 사퇴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하고 있대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그러냐? 아니, 불과 한 달 후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그냥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사퇴하려는 것은 자기가 이번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민주당 원팀 정신을 훼손하게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낙연이 사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종로를 장담 못해요. 종로에 이준석이가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준석이가 나가면 대항마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대선의 스포트라이트를 향하게 해야 되는데 굳이 대선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종로를 이준석이 사퇴할 경우에는요, 이준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갖고 의원 중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제 말 이해합니까? 이준석이가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20대의 바람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낙연은 위험한 행보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가만 냅두면 이준석이는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욕이나 먹고 그냥 애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이가 종로에 나가서 설치고 다니게 되면 젊은 층의 표가 굉장히 움직일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야. 국민의힘의 후보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그런 위험성을 그런 도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쵸?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아니, 다음 25일 후면 민주당 10월 10일이면 대선 경선 끝나면 그냥 의원 자리로 돌아가서 원팀으로 해갖고 그 치를 생각을 해야지, 이번 대선 끝나면 자기는 국회의원직 던진다는 것은 그냥 은퇴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 민주당은 절대 이낙연이
사퇴를 수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사퇴를 수용해갖고 그 자리를 만약에 추장관이 나갖고 잡으면 좋지만 이준석 대 추미애가 붙으면 이준석이 이겨요. 내가 보면 지금 이준석을 굉장히 포장해놨기 때문에 이준석 대 추미애가 붙으면 추미애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준석 아니 그 굳이 거기를 왜 보궐로 만드냐고. 어? 거기를 보궐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이준석이가 설치고 다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그쵸? 거기를 뭐하러 우리가 갖고 있는데 거기를 왜 보궐로 만드냐고. 어? 뭐하러 거기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를 또 가슴 졸이냐고. 그럼 갖고 있으면 되잖아. 어? 왜 그딴 짓을 하냐고. 응? 그럴 필요가 없다. 응? 그래서 민주당도 제가 취재를 해보면 절대 뭐 찬성 안 해줄 거다. 왜 그러냐면 한 달 후면 끝나. 무슨 대선 경선이 12월까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10월 10일 불과 25일이면 끝나면 그냥 우리는 원팀이다 선언하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할 생각을 해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지역구를 버려? 이재명 지사가 1등하면 지역구에서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낙연 안 돌아다닐 거야? 종로 구민 여러분들 이낙연을 봐서라도 민주당을 지지해 이거 안 할 거야? 안 한다는 소리잖아. 선거도 안 해준다는 소리 아니야. 거길 왜 보궐로 만들어? 응? 그럼 안 된다. 응? 이낙연 사표 수리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